처음 소개받은 신부영입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날씨 좋고 바람도 좋고 이런 날은 어떤 날? 그렇죠. 역시 사업하기 좋은 날, 더욱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 나눠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다가 막히거나 얘기를 하다가 좀 딴소리로 빠질 경우에 저는 리더님들의 리액션을 굉장히 많이 타요. 잘하지 못해도 잘한다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 오, 아, 이것만 좀 해주시면 좀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릴 건 비즈니스 툴 활용하는 법이에요. 근데 비즈니스 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듯이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BC 사업자시죠. 1BC일 수도 있고 3BC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게 스타터킷이죠. 내가 처음에 사업할 때 여기 계신 리더님들은 코아 투방이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겠죠. 처음에 받으셨던 걸 아직도 갖고 계신다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저희는 모두 그걸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신규들을 만났을 때 저희들이 미팅을 해주거나 저희들의 파트너를 후원할 때 이 스타터킷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혹시 그들이 사업을 비즈니스를 진행한다고 하면서도 스타트한 일에 최소한 우리 8주 PPS를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도 이 툴이 스타터킷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소장하고 있으면 될까요? 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스타터킷을 받으면 일단 그분이 1BC든 3BC든 혹여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3BC나 1BC를 개설한 소비자형 3BC 가입자라고 하시더라도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제가 방문할 수 있는 곳은 방문을 해서 스타터킷을 개봉해드려요.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 일단 제품을 뜯거나 먹거나 이렇게 섭취하시는데 먼저 치중을 하시지 비즈니스를 위해서 스타터킷을 열어보는 사업자도 별로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알아서 그걸 열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어떤 걸 저에게 여쭤보는 신규분들을 제가 만나보질 못했어요. 근데 저희들 비즈니스 시작하고 나면 그분들에게 그 외에 스타터킷 외에 본사 강의를 나오거나 이런 코어장에 모셔오거나 홈미팅에 모셔오는 게 쉬우신가요?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결단을 했다 하고 자기의 어떤 원트가 있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분들도 조차도 어떠한 시스템에 참여하거나 홈미팅 조차를 나오는 것도 거부감 있어 하시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준비가 되고 시스템에 참여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에게 내가 1대1로 안내를 해드리기에는 정말 코어 투방에 계신 리더님들은 정말 바빠야 하죠. 바쁘시죠 다. 1대1로 신규만을 코칭해드리기에는 좀 바쁘지 않으세요? 저희들도 그래서 가장 복제가 빠르게 스폰서가 잘하는 걸 복제하기 위해서 또는 스폰서님하고 색깔이 좀 다른 내가 복제하고 담고 싶지만 성향이 좀 다르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방향이 다를 경우에는 그게 나타날 경우엔 시스템 안내를 이후에는 시켜요. 그런 걸 나한테 볼 수 없는 걸 누군가한테 보기 위해서 시스템을 타는 거다. 그 마인드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 스타터킷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스타터킷을 좀 볼게요. 스타터킷 안에 보면 비즈니스 가이드 있죠. 그리고 에브리데이라고 해서 전제품 안내지 있어요. 그리고 회사를 소개하는 안내 책자가 5권 들어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가이드북들이랑 이런 몇 가지 스프링 노트들까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보면 전제품 안내지하고 비즈니스 가이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혹시 궁금하시는데 잘 안 보이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허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잖아요. 보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안에 보시면 비즈니스 가이드하고 제품 안내에 공통된 부분을 제가 좀 빨리 한번 볼게요. 이게 여기까지가 공통된 거예요. 뭐를 느끼시는지 혹시.
저희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고 다른 회사와 무엇이 다른지 기초 개념부터 다르다라는 거를 중복되는 걸로 밝혀주고 있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든 사업자든 1BC든 3BC든 상관없이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되는 기초인 거예요. 그럼 그걸 설명하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저는 그 모든 책자에 있는 걸 다 외울 수는 없죠. 외울 수, 저는 못해요. 저는 이걸 뭘 외우고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이 있는 편이 아니라, 근데 스타트업 안에서 이 부분만큼은 모두가 계속 반복되어져서 본인이 완전히 숙지되어서 누가 물어봤을 때 툭툭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꼭 외워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비즈니스 가이드 앞에 저희 창립하신 마이로란츠 박사님의 마인드와, 그리고 제품, 우리는 팀이 있죠. 저 제품을 만들어주시는 연구 관리가 되어져 있는 제품을 섭취하시잖아요. 그 부분을 강조해요. 그리고 저희들 제품마다 라벨마다 이 컬러가 다른 건 아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기초적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옆에 공식력 있는 어떠한 자료 안에서 우리가 활용되어져서 안내를 드릴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떠한 분들한테도 저희가 강조적으로 강약을 조절해서라도 다이어트만 하는 분께도 저는 쫓아가서 제일 많이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에, 그리고 저희가 사업자를 만나다 보면 굳이 왜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업을 원해서 3BC나 1BC를 개설하기는 하셨지만 그분의 상황에 맞춰서 책자의 활용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자인 본인은 이걸 다 어디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 정도까지는 이 책자들을 숙지하고 계셔야 하긴 하지만 모든 걸 외워서 알려줄 수 없듯이 활용법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처음에 사업 시작하시면 뭐부터 안내를 해주시죠, 저희? 8주. PPS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사업자 개설하신 분한테 찾아가서 PPS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이 전달을 그냥 구두상으로 전달을 해드리는 것과 지금 이 책자 안에 있는 걸 한 번 더 숙지하도록 안내드리는 건 받아들이는 그 초기 사업자의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 첫 문항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 제품을 애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오해해서 듣기도 해요. 스폰서의 아다르고 어다른 이 단어만으로도 무언가를 더 사고 더 많이 쓰고 소비하라고만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책자의 안내 가이드에 되어 있는 가이드북을 활용하면 그 뒤에 있는 내용들까지 같이 연결돼서 생각하면서 아, 사업자로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준비를 책 안에서 알아서 찾기도 하세요. 이게 스폰서가 가서 설명을 해주는 것과 책자 안에서 본인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 안내하는 거 PPS 이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에 PPS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인업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죠. 1BC든 3BC든 사인업을 하기 전에 다 구두상으로 설명드리고 책자 안내드리고 하시죠. 근데 제가 스타터킷을 구매하신 분을 찾아가서 개봉하고 오픈하면서 느낀 건데요. 자기 돈이 들어갔을 때와 자기 돈이 투자되지 않았을 때를 기점으로 전후의 태도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거를 개봉하면서 가서 이 페이지를 펼치고 PPS 안내를 다시 했을 때는 받아들이는 입장, 소비자 입장이든, 그러니까 그냥 다이어트만을 위해서 1BC나 3BC를 개설하시는 분들을 설득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책자로 활용이 돼요. 근데 이게 앞전에, 그러니까 택배만 딱 보내놓고 그 책 있는 거, 그래, 그거 뭐, 2만 원 주고 너 그 사업자 가입했기 때문에 온 거야. 한번 뜯어서 봐. 이 정도로 하시면 이게 절대 그 이상의 원하는 걸 얻어내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타터킷 안내에서 보시면 여기 왼쪽에 이 파란색 칸에 있는 비즈니스 구축 저기 안내 보시면 다음, 그러니까 미팅을 하잖아요. 전달용이든 사업자 전달용이든 소비자 전달용이든 신규분이 나가서 미팅을 하는 목적이, 저희는 안내를 할 때 저는 그러거든요. 아직 지식적인 거나 방법적인 걸 알지 못하시니까 스폰서 미팅을 붙이기 위해서 본인이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해 하는 거를 작업을 하도록 미팅을 해요. 근데 그런 안내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하시죠. 초기 사업자세요. 사인업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제품을 애용한 적도 없어요. 근데 본인이 직접 가서 설명해요. 되게 열심히 일하고 일주일에 몇 명을 만나고 계속 다니시는데
결론이 없어. 결과가 나오지 않아. 왜 그럴까요? 본인이 아직 숙지해야 되는 것들을 숙지하지 않고 학습적인 게 되어 있지 않은데 열정만으로 나가서 전하시다 보니까 그게 자꾸 미스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런 도움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한 리더님들은 바빠요. 그럼 그분이 이 비즈니스 가이드 안내를 제대로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시스템으로 모시고 와요. 누군가를. 미팅을 하고 내가 유산화를 해? 왜 해?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유산화를 만났어? 이렇게 자기가 유산화를 만난 것까지 설명을 하신 이후에 미팅을 붙이는 게 스폰서님을 오라 가라 스폰서님의 시간을 쓰려고 하지 않고 비즈니스 가이드를 제대로 받으신 분들은 스폰서님이 계시는 곳에 그분을 모시고 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스폰서님이 또 미팅 시간을 내어주시긴 하지만 신규 가입자조차도 마인드가 틀린 거예요. 자기의 일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스폰서님의 시간을 막 갖다 쓰는 것과 스폰서님이 있는 곳으로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되지 않았을 때 스폰서님이 와주시면 좋겠다라는 걸 할 때는 스폰서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신규가 이뻐 보이고 미팅 하나라도 더 도와드리고 싶고 시간 하나를 더 투자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비즈니스 가이드를 기초로 안내를 하시면 사실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 툴이 다 완성이 돼요. 근데 그게 없이 건너뛰시고 시스템 안에 자꾸 들어오거나 내가 1대1로 쫓아가서 미팅을 하거나 방법을 전달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시는 거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고 또한 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달하시고 여기 계시는 리더님들의 모든 방법을 파트너분들이 다 복제하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스타터킷 안에서 이 비즈니스 가이드 안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룰을 가르쳐드리면 복제가 빨라요. 제가 확실히 스타터킷으로 설명을 한 리더님들의 그 라인의 속도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스폰서님의 손이 잘 안 타요. 스폰서가 직접 시간을 내어주고 띄워줘야 되는 건 월요일날 저희 이제 시스템 있죠. 월요일날 봉사 오셨을 때 그 이제 다 강의 끝나고 한 12시 1시쯤에 그 한 시간의 미팅을 요청하시는 게 전부예요. 그 라인은 그 이상의 시스템 허브 안내 뭐 제품 주문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잘 안 물어봐요. 그게 저희가 미팅을 하고 라인이 한 라인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복제가 돼서 내려가는데 다른 이 라인에 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시스템에 대한 인지가 바뀐다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이 스타터킷에 안에 있는 회사 소개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앞전에 말씀드린 비즈니스 가이드나 에브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전달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건 본인이 공부하시고 학습할 수 있는 본인 숙지용이에요. 내가 이걸 꿰고 있어서 누가 안내를 했을 때 유산화 큐에 들어가시면 위에 다 아시죠? 비즈니스 가이드랑 에브리데이가 있어서 각 만약에 내가 손님 뭐 그 소비자가 무엇을 여쭤봤을 때 뭐 헬스팩이다 하면 헬스팩에 있는 링크를 딱 복사해서 보내드리면 그분이 카톡으로 클릭했을 때 그게 먼저 딱 헬스팩부터 뜨죠. 앞장에서부터 다 넘겨보지 않아도. 그런 걸 내가 전달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본인 학습용이라고 저는 안내를 드리고 사실 본사에 오셔도요 이 책자 안에 있는 걸로 강사들이 준비를 합니다. 저희 본사에서 강의해 주시는 모든 리더님들이 다른 책자가 있거나 다른 비즈니스 가이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스타터킷 안에 있는 이걸로 제품 강의도 하고 비즈니스 강의도 하고 다 이 안에서 기본 툴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 외에 다른 책으로 혹은 다른 거 문서 같은 게 작성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숙지하시면 사실 시스템 안에 나오셨을 때 이런 거기 앉아서 PPS에 관련된 걸 처음 들었다든지 거기에 앉았는데 보상 플랜의 이런 면을 알았다든지 이런 질문은 사실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를 들면 저는 다이어트를 200점 정도의 원비씨를 개설하신 분이에요. 몸에 지병이 있어서 그분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서 스타터키를 포함해서 원비씨를 개설을 하셨어요. 제가 골드 진행할 때 얘긴데요. 그분이 집에 물건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개봉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그 제품 안내도 해주고 어떻게 섭취하셔야 되는지 안내를 해드릴 테니 박스 개봉을 하지 마세요 하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동네 엄마들하고 아침에 보통 애들 보내놓고 수다들을 떠시죠. 모여서 거기 수다를 오늘은 못 떨어. 나 오늘 집에 손님 오기로 했어. 그랬더니 무슨 손님이 아침부터 와 이러시는데 내가 다이어트 때문에 제품 구매를 좀 했는데 그분이 와서 뭐 좀 설명해 준다 그래서 나 그거 지금 집에 들어가서 청소 좀 하고 기다려야 돼. 그 동네에 같이 있는 엄마들이 어땠을까요? 따라오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다이어트 설명한다니까 자기 돈 안 썼고 막 이러니까 궁금하니까 제품 안내로 들어보자 싶어서 두 분이 따라오셨어요. 여기까지 제가 얘기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대충 아시겠죠. 1BC 개설하신 분이 3BC로 전환이 되고 왜 밑에 이제 같이 먹겠다는 동네 엄마들이 생겼으니까 1BC 개설하셨는데 이분이 3BC가 됐어요. 그리고 그 3BC 밑에 3BC 두 분이 달린 댁이 된 거예요. 제가 그 집에 가서 설명하고 안내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날 제가 그 선택해서 가서 설명하고 제가 투자한 시간이 그날은 좀 길기는 했어요. 엄마들하고 이제 관계식부터 시작해서 제품 안내가 다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 스타터 킷을 열어서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다이어트 하실 때 그리고 누가 이걸 먹었는데 궁금해해? 그러면 에브리데이의 요 책자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걸 집중해서 한번 보시고 안내해드리면 된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누가 물어보면 전화를 해서 물어볼 때는 에브리데이를 펼쳐놓고 통화를 한다. 아는 게 없잖아요. 이제 하시는 분이 사업자 마인드도 아니었어.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설명해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스폰서님한테 전화해. 스폰서님한테 전화하고 그 위에 스폰서한테 전화하고 한가한 분이 뭐를 해줘야 되고 다 도와줘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빨라요. 제일 처음에 PPS를 진행하시는 방법을 아는 리더님들도 똑같아요. 이 에브리데이를 펼쳐놓고 통화를 해요. 제품 안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카톡으로 꼭 기록을 남겨놔야 해요. 나중에 다 까먹어요. 이분한테 어떤 제품을 뭐라고 내가 안내를 했고 이분이 어디 고지혈증이든 어디든 어떤 부분에 중점점으로 궁금했었는지 제가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화통화를 하든 만나시든 제품 뭐를 다 설명을 한 다음에 카톡으로 유산화 Q에 있는 그 링크를 따서 꼭 보내라고 해요. 이거 아까 내가 설명했던 그 부분이에요. 요 부분 보시면 돼요. 요거 제가 아까 안내 드렸던 그거 내용이 여기서 제가 안내 드린 거니까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하고 에브리데이에 있는 그 부분을 캡처를 해서 다 이렇게 보내드려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분하고 연결이 지금 당장은 되지 않았지만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연결이 왔을 때 그분의 카톡만 딱 들여다봐도 아, 이 사람 이것 때문에 저랑 상담했구나. 이게 이 사람 고지혈증 있었구나. 그럼 좀 아는 척하기가 쉽죠. 저기 저 누구누구 엄마 앞전에 그 고지혈증 있고 남편이 그러다고 안 했어? 요즘 좀 괜찮아? 이렇게 하고 좀 아는 척 해주기가 빨라요. 노트에 적어놓으시면 일일이 찾고 뭐 이거 하는 것도 시간 더 오래 걸려요. 카톡을 활용하시는 게 그 링크 떠주기도 좋고요. 유튜브 뭔가 이렇게 따서 보내드리기도 좋고 거기에는 내가 이분에게 무엇을 얼마만큼의 날짜의 간격으로 관리하고 전달을 드렸는지 기록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카톡이나 문자로 웬만하면 비즈니스 전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돈이 되는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얼굴을 보고 만나서 설명을 하지만 제품 안내를 할 때는 충분한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서 카톡이나 에브리데이 이 Q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PPS를 진행하시는 리더님들이 훨씬 효과가 빨라요. 누구한테 물어보고 기다리지 않아요. 에브리데이에서 본인이 직접 찾아서 전달하고 유산화 Q로 전달하면 만났을 때 본인이 만났을 때 가서 내가 사실 이거 할 문제 얼마 안 됐잖아. 내가 안내드리고 내가 먹으려고 준비했던 제품 정도는 안내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내가 안내를 해주기에 내가 좀 부족하다. 나보다 더 오래 일을 했던 우리 스폰서님, 우리 뭐 처음에 이제 그런 자리에서 스폰서라는 이런 단어를 잘 안 쓰게는 해요. 불편해 하실까봐. 뭐 우리 언니, 뭐 친구, 누구누구가 더 설명을 잘 해줄 수 있어. 너한테 맞춤식에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나랑 같이 얘기 한번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연장선으로 사용하실 때 내가 어쨌든 이 제품을 먹기 시작했는데 뭘 물어볼 때마다 잠깐만 몰라. 물어보고. 내가 이걸 뭘 알아. 이제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는 분이랑 책자라도 뒤져가면서 알려주려고 하는 분이랑 틀려요. 그리고 카스나 SNS 관리도 저는 이 안에서 다 하게 해드려요. 유산화 Q에서 따온 이런 이제 페이지나 책자를 진짜 에브리데이를 펴놓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내가 이 제품을 섭취하고 우리 아이들을 먹이는데 그냥 돈만 벌기 위해서 혹은 남이 좋다니까 먹이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아보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 라고 하기에 정보가 넘쳐나요. 일반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러한 책자나 뭐 이런 데 나와 있는 것보다 에브리데이에 구석구석 숨어 있는 포인트들이 너무도 진짜 괜찮거든요. 이것만 본인들이 인지하셔도 웬만한 이 전문 서적을 읽고 한 분들보다 훨씬 더 나은 지식을 쌓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모두 갖고 있고 누구나 사야 하는 이거를 놓치고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리고 나서 요거예요. 회사 속에서는 몇 권이 들어있죠? 스타터킷에? 5권 들어있어요. 저는 사업자, 그 초기 사업자한테 안내드리길. 한 권은 본인이 숙지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무엇을 질문을 했을 때 이 부분을 딱 펼쳐서 아들이 축구를 한대. 그럼 뭘 궁금해 하겠어요? 팀 유산화가 궁금하겠죠. 그걸 가장 먼저 펼쳐. 내 시아버지가 무슨 지병이 있어서 힘들대. 그럼 뭐가 궁금해요? 산호비부라든지 백악관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공신력 있고 우리가 믿음이 갈 만한 설명을 해주는 책자 페이지를 펼쳐서 그것부터 설명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준비가 되지 않는 분한테 내가 이 책을 가지고 가서 다 읽으면 중간에 다른 생각을 하세요. 그거 안 궁금해. 어 그래 알았어. 나 뭐 이렇게 되시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분한테 궁금한 걸 먼저 설명하고 책자가 중간에서 펼쳐서 이분이 궁금해하는 걸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앞이나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품 설명까지 넘어가는 경우에는 집중도가 조금 더 높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려면 본인은 한 권 정도를 진짜 형광펜을 그어가면서 숙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네 권은 내가 진짜 이 비즈니스를 함께 하고 싶은 분에게 전달을 해요. 그러다가 그 전달이 제대로 잘 되면 PPS가 완성이 돼요. PPPS가 돼요. 하다못해 PPS라도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모두 갖고 있지 않고 최대한 사업을 스타트하고 스타터킷을 받으신 이후 2주 안에 전부 전달을 하시게 해요. 진짜 이 일을 같이 하고 싶고 함께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분한테 찾아가서 이걸 네 권을 다 전달을 해라. 그리고 그분이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숙지해드리고 미팅을 적어도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시간을 뒤로 더 연장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전달을 하게 해드려요. 이걸 사업을 시작하신 내 파트너가 아직도 집에 갖고 있어 그대로. 그러면서 나는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고 무언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문제가 살짝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전단지도 활용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하나는 전단지를 작업할 때 대상이 있잖아요. 전단지를 들고 나서 길에 가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왜 자영업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분들에게 전단지를 좀 드리는 편이에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항상 그곳에 계시는 사람들 내가 갔을 때 그런 분들한테 전단지를 드릴 때도 전단지만 전해드리지 않고 포스트잇 작업을 해요. 저는 김포에 살아요. 김포에는 아파트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아파트 공사 현장에 사실 아침에 가면 막 6시 반 뭐 이때부터 약간 차량들이 그 이렇게 한 두 줄로 쫙 주차가 돼 있어요. 그 차량은 그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몸을 쓰시는 분들이고 아침 일찍 나오는 분들이고 한여름에 몸을 써서 일하는 분들한테 쓰는 멘트는 따로 있겠죠. 그래서 헬스팩이나 헤파실 같은 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서 포스트잇에다가 다 적어요. 손글씨로. 한 여름에 몸을 쓰고 고생하시는 분들 뭐 이런 멘트들 몇 가지를 적어서 특별히 이렇게 몸으로 시간 없이 고생하시고 한 여름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는 분들께 이런 제품이 도움이 돼서 표시를 해어 두었습니다. 보시고 필요하신 부분이나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라고 포스트잇을 붙여요. 이게 확률이 높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전단지를 하나 전달을 해도 아무데나 가서 막 뿌리고 다니는 그 마인드와 내가 하나라도 제대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멘트를 구상하고 포스트잇을 작성을 해서 붙여서 30장, 50장 손글씨를 쓰면서 그 리더님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단지 작업을 잘 안 하는데 제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힘들 때 정말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때 제가 자꾸 밑바닥으로 이유 없이 깔아잖아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그냥 전단지 들고 나가요. 그냥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내가 왜 하는지 제가 조금 더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겪으면서 전달을 하면서 제가 마인드업을 다시 해요. 무언가 어렵고 싫고 창피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는 하지만 못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생각이 없어져요. 사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섭섭한 거 고마운 거 막 이런 아무 감정적인 생각이 안 나고 몸으로 나가서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눈을 떨리고 막 이렇게 전단지를 전하다 보면 그런 게 생겨요. 근데 초기에 자동차에 끼우는 건 사실 그분하고 만날 일이 없어서 파트너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하시더라고요. 편하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전달을 하는데 눈을 마주칠 일이 없잖아요. 전단지를 드리면서 그분이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질 않잖아요. 차에 가서 이렇게 다 껴놓는 작업들을 하시니까 한 번씩 3, 4, 5 모여서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다음엔 어디로 갈까? 티셔츠도 맞춰서 입으시고 본인들이 무언가 일을 더 한 단계 업시키기 위해서 전달하는 과정을 전단지 하나만으로도 비즈니스답게 하는구나. 아줌마들이 알바같이 막 뿌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마인드 하나가 정리가 되니까 옷같이 입니 틀리고 만나는 시간도 엄청 일찍 만나요. 그분들이 늦게 막 10시, 11시에 전단지 작업 안 하세요.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내가 시간을 안정해 주셔도 리더님들이 하다 보니까 해 뜨기 전에 일찍 한 바퀴 쫙 도는 게 낫더래. 본인들이 방법을 찾아가시더라고요. 그게 내가 스폰서가 어떤 스폰서가 전단지 작업을 하시는데요. 포스트잇을 붙여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이렇게 하면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하는 모습을 막 보여줘요. 오늘은 이래서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가서 전단지를 돌리고 왔어요. 포스트잇에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이렇게 몇 장, 30장을 딱 돌리고 아침 운동한 생각하고 들어왔더니 뭐 이래요 이렇게 하고 단체 톡방에 올리시면 그냥 알아서 보고 배우세요. 직접 내가 얘기해 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스타터킷,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가 스타터킷을 가서 개봉해 주는 거에 대한 파워가 좀 많아요. 본인이 숙지해야 되는 부분과 남에게 전달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안내를 해줄 때 방법적인 차이, 이 안에서 다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하고 조금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있어요. 저는 제가 장사를 이렇게 옷가게를 했기 때문에 얕지만 넓은 이 지인층이 있는 거예요. 동네 지역에서. 그리고 어디 가서 말을 저희 파트너님들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주다 보면 많이들 그러세요. 스폰서님처럼 얘기하는 게 자기는 힘들어요. 이렇게 전달을 못해요. 근데 저희는 그룹에 와서 월요일날 시스템 데이에 보면 말 잘하는 사람만 골드 되시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목소리 되게 작은 분인데 사업 진짜 잘하시는 분 있고요. 정말 얼굴 마주보고 커피 한 잔 안 할 것 같이 찬바람이 쌩 부는데도 진짜 비즈니스 잘하고 파트너 우르르 몰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스템에 그 다음부터 오시게 해요.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거, 내가 코칭해줄 수 있는 것과 시스템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걸 안내드려요. 그리고 저희는 툴 중에 하나가 도서가 있어요. 이거 이번 달에 올라왔던 거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온 건데요. 리더스 도서도 있고 이 싱크 컨택용도 있고 비즈니스를 되게 잘하기 위한 룰이 또 있죠. 되게 다양한 책자를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제가 하나 더 안내드리고 싶은 저희는 저희 팀이나 제가 비즈니스를 할 때 이 사업적인 비즈니스 색깔이 되게 강한 건 처음에 한 4주나 8주 PPS 하는 동안에는 좀 피하고 싶어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인성을 만져줄 수 있는 도서가 저희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그 아이의 방에 가서 봤더니 요즘 청소년들한테 권장하는 도서가요. 진짜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의 꿈을 만져주는 이야기, 뭐 너의 목표, 막 이런 얘기들. 목표를 포기하면 안 돼.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라. 이거 유산화 책 아니야? 저 진짜 보면서 그 생각이 들을 정도로. 구구절절 막 꿈을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오늘의 힘듦은 너만 있는 게 아니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청소년 권장 도서인데 물론 목표는 다르겠죠. 그 책을 읽는 그 아이들과 보는. 근데 보는 사람의 관점 안에서 야 이런 걸로 마인드 셋업되고 비즈니스 시작하면 진짜 내 딸도 비즈니스 잘하겠다 싶어. 정도로 내용이 너무 알차요. 진짜 형광펜 그어서 제가 저희 톡방에 올려드렸을 정도로 그런 기초적인 마인드가 내가 인성이 준비되고 내가 어떠한 사업도 어떠한 내용도 습득할 정도의 내 그릇의 크기가 넓어진다면 정말 비즈니스 툴의 도움을 정말 받지 않아도 사업은 기본적으로 잘해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화하고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사실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방향을 모를 수도 있고요. 저희가 비즈니스 전달하는데 뭔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틀렸을 때 틀린 걸 인정하고 그런 모든 틀린 걸 인정할 수 있는 그 그릇들도 사실 도서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만져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리더님들한테 책을 처음부터 이 도서 네트워크에 관련된 책을 읽으라 그러면 잘 안 읽으세요. 아니면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거기에 써있는 단어도 생소하고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쓰시는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마인드 셋업이 되는 책들이나 여기 보시면 저희 리더스 도서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그릿이라는 책을 혹시 보셨어요? 그릿이라는 책 리더님들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저도 되게 놀란 게 저희 딸이 춤추는 이렇게 연예인이 되고 싶은 꿈이 있대요. 6학년짜리가. 그래서 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안 돼. 야, 너 노래를 잘하냐, 춤을 잘 추냐, 날씬하기를 하냐, 하나 받쳐주는 게 없는데 무슨 연예인이야,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그랬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그릿을 읽은 거예요. 미쳤구나, 내가. 아이의 꿈을, 아이의 목표를 뭐를 해도 네가 열심히만 하면 다 잘할 수 있어라고 해줘야 되는데 연예인이라는 이 세 글자에 내가 야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야, 너 잘 추려고 해도 출 수 없는 몸이야. 준절 추는 사람이 집에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애를
할 수 있는 걸 해. 그리고 정말 네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거 나중에 돈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는 거 막 취미로 해. 막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6학년 자리를 데리고 제가. 근데 그날 그릇의 책을 본 거예요. 미쳤었죠. 내가 진짜 너 엄마로서 준비가 정말 안 됐구나. 이 아이가 연예인이 되는 꿈을 꾸다가 말지라도 정말 나는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노력하면 열정을 가지면 내가 미친 듯이 원하는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다 가질 수 있어 라는 걸 알려줬던 책이 그릿이에요. 저는 그 책을 유산아를 통해서 만났고 유산아 때문에 읽었지만 제 아이들을 육아하는 방법도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요. 그리고 저희 파트너들이 힘들어할 때도 그런 책을 많이 인용을 해요. 저희가 알고 있는 한계는 항상 거기죠. 그 그릇을 넓히고 생각의 깊이를 깊게 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책을 인용해서 누군가한테 말을 전달할 땐 깊이가 다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서 떠들면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책을 이용해서 들으면 정말 열심히 잘 숙지하시고 본인들도 책을 이용하려고 하더라고요. 힘들 때 책을 읽는 사람이랑 힘들 때 형제라인 만들어서 이거 하시는 분들이랑 사업의 비즈니스 색깔이 틀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도서를 항상 오픈하게 해요. 얇은 책, 도서 관련되지 않은 책도. 내 인성이 준비돼야 비즈니스도 잘할 수 있는 거고 사람들하고의 관계식도 좋은 거예요. 유산화를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 나가서 보면 뭘 해도 잘해요. 진짜 신기해. 유산화를 잘한다, 저분 굉장히 열심히 한다 인정받는 리더님들은요. 나가서 봉사하실 때도 색깔이 틀리고요. 뭐든지 잘해요. 어떻게 저렇게 다 잘해? 이런 리더님들 되게 많아요. 유산화만 잘하시는 분을 저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 직급자가 돼서 누군가 우리가 봤을 때 꽤 비즈니스를 잘한다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른 일도 잘하세요. 그게 저는 이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지신 거지 원래 그분의 그릇이 그래서 유산화를 그분만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는 유니스타즈에서 갖고 있는 그룹의 색깔도 있고 시스템 데이에 그 어디에서도 따라하고 싶은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그리고 저희처럼 이렇게 도서를 많은 분량을 준비해서 많은 리더님들이 읽을 수 있도록 권장해주는 것도 많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어렵더라도 하루에 10분, 20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내 인성의 그릇을 넓히고 깊이를 깊게 팔 수 있는 이러한 도서들을 선정해서 읽으시고 그게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비즈니스 색깔을 입혔을 때 제대로 된 컬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먼저 읽으시고 누군가한테 권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겐 이런 책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권해주는 책조차도 사실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관련되지 않은 도서가 더 잘 들어가요. 이분이 진짜 나를 위해서 권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하는 걸 복제시키는 것보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복제시키셔야 속도가 빠르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책자를 활용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누군가가 알고 있는 지식을 더해서 내 깊이를 넓히고 깊게 하는 일들은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모든 툴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더 잘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무언가 결론을 내고 싶은데 방법을 잃었다면 스타터키부터 다시 보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즈니스 가이드 에브리데이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정말 시스템에 나오지 않아도 나 혼자 공부하기에도 충분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이걸로 내 마인드가 셋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파트너, 일을 어려워하는 파트너한테 이런 부분을 코칭해 줄 수 있는 내용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똑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이 회사에서 나오는 똑같은 제품을 섭취하고 전달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잘하고 누군가는 못하고의 차이가 이 시스템이나 툴이나 회사의 차이는 아니에요. 나의 차이죠. 전달을 하고 있고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나의 그릇의 차이지 우리가 이미 만나서 경험하고 있는 유사나 가치 회사의 제품 전혀 문제가 없죠. 그 어디 내놔도 문제가 없는 제품을 만지고 만나고 섭취하고 전달하시는 일을 해요. 내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본적인 걸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스타터킷 안에서 그리고 도서 안에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모든 걸 채우셔서 이 빛나는 가을 진짜 내년 봄에는 모든 리더님들이 이 무대를 한 번씩은 다 거쳐갈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의 리더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